쭉 들어, 아. 들어, 들어, 들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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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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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렇지. 들어, 들어. 릴링, 릴링, 릴링. 그렇지. 걸었어. 야, 크다, 이거. 야, 오, 큰데. 선생님도 있다 지금. 저도. 와. 이야. 이야. 오, 선택 크다. 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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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 대박. 많이 잡으세요. 예. 많이 잡으세요. 오늘 너울하고 바람이 좀 많은 날인데. 원래는 먼바다 웰시들이었습니다. 선장님께 문의를 드려보니까 추를 40포 추를 통일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저는 광우다운샷 채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 스트레이트 호흡이고 4호입니다. 그리고 버클리 핑크웜 장비는 도요 포르사 66F 나이는 1호가 맞았어요. 1호. 오늘 날짜가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물때가 무시입니다. 무시. 물고기들한테 무시당한다는 무시. 경연피싱호는 예약하실 때 번호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9번, 10번에서 아들님이랑 같이 왔어요. 준비들 해보시고요. 2등까지 쓰시면 됩니다. 정원은 될 것 같고 저 지금 포인트 낚시 위주로 갈게요. 선태야 이쪽으로 와. 3포인트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자리들이 거진다 조금해요. 조금만 장애물 하시니까. 와. 장애물 났는데 우리 한번 결정됐어. 시간을 맞춰서 올렸다 내렸다 한 번만 잘하시면 돼. 어, 그래도 아들냄이랑 놀기는 좋은 너울인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장판급이지 뭐. 어, 추워. 핫팩 어딨어? 여기 안에 있어. 아이스박스에? 아이스박스에. 아빠가 꺼내줄게. 네, 덥다고 내리지 마시고 신호 보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 너무 안 가고 그거. 그렇지? 이거 금방 안 따뜻해지는데? 번지럽지? 손이 좀 반지러. 어, 손 완전 안 돼. 아빠 많이 흔들었어. 응? 네? 바로 내리시는 분들 밑걸림 많이 해보세요. 어, 별로 안 깊다. 한 10m 조금 남짓 되겠다. 아니 더 아래로 내렸다가 더 오른쪽 더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자 줘봐. 아빠가 해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너무 손 시려워? 손이 얼었지? 이게 따뜻해? 어, 어, 이렇게 감싸고 있어. 원래 저 영등철 낚시는 이런 거야. 채비 하나 더 만들어놔. 손이 얼었지? 원래 얼면 되게 힘든 거야. 아빠가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았어. 이 웜 끼우는 것도 배워야 돼, 아들. 웜 끼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아빠도 처음에는 잘 안 끼워졌어. 그리고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에 그 웜이 어느 길이인 거 그거 대충 감량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고 하면 빨리빨리 끼울 수 있어. 채비 털리면 이것만 딱 교체하면 되잖아. 이따가 만약에 몸이 떨어졌다 그러면 생미끼 끼워서 한번 해보자고. 아, 해가 뜨네요 이제. 일출 시간이 몇 시야? 아, 7시 20분 되니까 해가 뜨네. 어, 손실이요. 바닥 걸림 주의하시고요.
이게 5초를 스치듯이 걸리지 않고 살짝 지나가면 고기가 있다면 어느 순간에 후두둑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5초 밑걸림 탈출만 잘하면 되게 짜릿해요. 그러시면 밑걸림, 제 밑걸림 조배를 하셔야 돼요. 계속 얘네를 다 들고 계셔야 돼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 아 너무 셌어. 오 따당했을 때. 오 오케이. 따당했을 때 성태 만세 부르러 갔잖아. 아, 야 입질이었는데. 아,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어 조심해 밑걸림 있어. 밑걸림인 줄 알았어. 어 아니 후두둑했잖아. 그 입질이었어 그건. 성태야. 어 후둑하든 따당하든 똥 때리든 간에 한 하나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진짜? 긴장하지 말고. 왜냐면 기온 떨어지면 수온이 떨어지고 얘들이 끝에만 살짝 물고 나중에 덥석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어서 쉬러 어서 쉬러.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는 분장 계셔. 어 잡으셨어. 히트. 자 고기는 있어 성태야. 봤지? 성태야 봤지? 만세 부르시잖아 만세 그지? 오 두 마리요. 오 쌍거리다. 쌍거리다. 생미끼다 생미끼. 어어 저 정도만 돼도 저기 할 수 있단 말이야. 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 괜찮아 다음에 잡으면 되지 뭐. 자 생미끼를 마찬가지로 밑걸림 띄워. 스트레이트 원처럼 띄웠어요. 변.. 그래서 변형채비. 아 오늘 우럭 회 먹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이게 빠른 거야 이게. 밑걸림 조심해. 아 미치겠다. 빨로 빨로 어 아들 쪽도 아웃도 아들 잘해봐 아들. 그렇지 왔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왔어 엄마 너 힐끔 잡아. 우와 천천히 올리니까 되지. 제대로 받았는데. 웜으로 받았어. 웜으로. 이야 사이즈 좋다. 이야 씨 27,8 되겠다, 야. 야, 크다. 오! 그래. 아, 짜식. 선태야. 와, 제대로 걸렸다, 진짜. 처음에도 입질 받은 거야. 우럭은 여기를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뺄 수가 없어. 그래? 아빠, 나 그럼 그 집게 없어, 이거 잡는 집게? 그러게. 아, 포셉 안 갖고 왔네.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내가 원래 이거 저번에도 잡았는데 입으로.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그래 얼어서 그래. 이거 갈무리 잘해. 아이 아빠도 입질 받았는데. 아. 야 빨간색 웜 써야 되겠다 아빠도. 예? 다 안 보여. 오 이거 뭐야? 와 개우렁 나왔어 개우렁. 야 여기도 저런 거 있다야. 와 근데 진짜 우리 오면. 아빠, 엄마한테 아, 아빠 손 씌워서 먹은 거야, 이거. 아빠가 이번에 잡게. 진우 와봐. 야, 이. 야, 뭐 잡으세요? 아빠는 내릴게. 아 아빠 배고팠나 보다. 야 뜨끈한 국물 먹으니까 그냥 몸이 다 녹는다. 국물이 끝내주는구만. 아싸 라면 먹을 수 있어. 아.
따뜻한거 먹으니까 이제 끝내준다. 아. 몸이 다 웃는거지. 아, 살겠네. 준비? 피징은 불회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아빠 옛날에 옛날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오, 이야. 미끌림 주의하셔요. 미끌림 있어요. 빨리 불을 내놔. 네, 뒤에. 오, 큰 건데. 미끌리지 않게 잘하셔요. 미끌림 아니요. 미끌림 아니요. 미끌림 아니요. 미끌리지 않게 푸시라고. 개우로죠, 개우로. 오, 이야. 이야, 두 마리! 이야, 이야, 와, 이런 거다! 이야, 사자 들려가, 이거? 내리지 마시고, 다음 준비하시라. 아이가 많이 올라오네. 쌍거리가 큰 게 올라오네, 와. 아, 저 우리 두 개 다 이렇게 시켜라. 와, 여기 사이즈 굵어요. 와. 와. 그러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어. 됐었어.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어. 저보다 더 컸어 나오는 거. 아, 아쉽다. 여기 있어 우럭이. 넌 외술질 처리 안 할 거야? 어. 그냥 이걸로 할 거야? 어, 왜? 아까 모르는 거 같은데. 외술질. 외술질? 나도 외술질. 줘봐. 추 줘봐, 추. 선바 눌러서 아빠 줘. 선바 눌러서. 아, 잠깐만, 밑걸림. 주의하시고, 밑걸림. 아빠는 어째 꽝 같다. 이야, 내리자마자. 어? 아이고, 작다. 아유, 이런. 예,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아우. 오, 이야. 예스! 우와, 이야. 한 마리 있어. 와, 사짠 돼 있네, 사짠. 와, 사짜는 되겠다, 이야.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예. 오, 이거 왜 이래? 아유, 크게 놀랐는데 오늘 당하네. 아이, 감사드립니다, 예. 와, 이거. 하나 건졌어요. 와, 나. 감사드립니다. 꽝 치는 줄 알았어, 저. 어? 어, 구경해봐.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사자. 개우럭이야, 동태야. 얘 그렇게 잡았어. 투둑했는데 놓쳤어. 그 다음에 살짝 들었어. 살짝 들으니까 따라와서 물었어. 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어, 가지를 짧게. 원보다는 저게 더 잘 물어. 생리끼가. 진짜 들어가죠, 진짜. 앞으로 내야 돼.
맞아, 선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 새우로 나와요? 아, 우리도 나오, 새우 있긴 있는데 나오는구나. 생물이 났다. 어제 거예요. 어제까지 살아 있었는데. 어. 물에다 담가놨으면 살았을 건데. 어제까지 살아 있었던 거래. 꼬리에다 끼워, 이렇게 끼워도 된대. 이번엔 새우야. 빨리 감지 마. 그리고 두 사람이 아침에 이걸 챙겨줬었는데 얘기를 안 해갖고 제가 몰랐어요. 아, 쭈꾸미 초반 시즌에 나오는. 7, 8년도 되겠네요. 와. 천천히 하시라고요. 참치를 바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먹여줘요. 먹여줘. 와, 전 이거 저긴 줄 알았어요. 광어. 무침들 세게 하셔야 됩니다. 무침들. 오, 쌍거리 또! 이야, 대박! 와, 큰 걸로 쌍거리 하셨네. 와, 와, 저, 두 번 잡은 거 한 방에 하셨네,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거를 처음에 애초에 잘 풀어서 넣어야 돼. 잘 풀어서 넣었어? 이거 지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딱 펴져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다시 또. 이렇게 상태야. 잘 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나랑 같이 가봐. 아니, 아니야. 다시 걷어봐. 접어. 그거를 성태야. 바늘 끝을 잡고 슬쩍 돌리듯이 던져야 돼. 슬쩍 돌리듯이? 어. 그거 풀지 마. 그래. 그렇게 하고. 슬쩍. 이게 11자로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그래. 그래. 그렇게 벌어져서 떨어져야 돼. 아까는 근데 저렇게 떨어졌는데? 아까는 놓자마자 11자로 다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미끼가 떨어진 걸 확인을 해야 돼, 끝까지. 아빠 가르쳐준 대로 해봐. 일단 얘를 한번 당기고, 슬쩍,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서 떨어지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낚싯대로 던지라고. 놓고, 잘 봐. 이렇게 잡았지? 어. 잡았으면, 아, 이거 뭐야. 이런 것도 확인해야지, 마. 바늘이 이렇게 되는데 뭘 물겠어. 자, 이렇게 하고, 놓지. 놓자마자 이렇게 휙 돌려서 던지라고. 이렇게 돌려서. 오케이? 자.
계속 들어. 아. 들어 들어 들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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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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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렇지. 들어 들어. 릴링 릴링 릴링. 그렇지. 걸었어. 야, 크다 이거. 야, 오, 근데. 어우, 선생님도 있다, 지금. 저도. 와. 이야. 이야. 오, 선택, 크다. 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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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들어. 와, 대박. 어어어어어어어 저도 잡았는데 큰일 났네. 오, 잠깐만요. 예예. 우와. 우와. 와, 아빠도 잡았어. 와, 대박. 와, 소태야, 너 이거 몇 센치냐? 우와. 어, 집중하라고 했잖아, 엄마. 오, 대박. 와. 와, 다 큰 거 잡았어, 다. 야, 너 그거 한 45 되겠다, 야. 와, 씨. 진짜 크다. 와. 와, 야, 이, 이런 개우럭이 나오는구나. 들어봐, 들어봐. 너 이거, 이거 아까 그거 처음에 후득한 거 있잖아. 어. 그게, 그게 이놈이야. 와, 너 배 장원이다, 이거. 와, 진짜 미쳤어 이거. 야, 너 왜 그래 엄마. 와, 야, 아빠 세 마리야. 역시 우리 우럭은 어복을 못 당하네. 와, 이야, 진짜 45 되겠어. 45. 와, 진짜 크다. 와. 야, 너 진짜. 선태야, 조끼 45는 되겠다 진짜. 아니, 이거 하고, 선태, 니 처리 때 보고 있는데, 어. 아빠도 후둑 하더라고. 어. 그러더니, 도망갔어, 아빠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따가 저기 하더라고. 와, 오. 와. 아빠. 어? 얘랑 쟤랑 같이 다니니까 쟤가 새끼 같아. 어, 진짜. 야. 그래서 이거 물, 이거 많이 넣으려고 그랬구나. 와, 대박이다 진짜. 내가 일부러 놓칠까봐 돌아오기 전까지 일부러 아무 소리도 안 냈어. 야, 회가 아니라 겨울에 두고두고 먹겠다 야. 야, 네가 잡은 거 진짜 겨울옥이야. 아빠 저렇게 내는 거지 방금? 어어. 야, 한 마리만 떠도 실컷 먹겠다 이거. 야, 근데 이렇게 큰 거 드롭봉 한다 너. 예. 네. 우리 방은 진짜 빠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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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은 진짜 빠르네. 와, 진짜. 와, 얜, 얜 진짜 이상해. 경영피 씨가만 타면 이래. 선태야, 봐봐. 어? 아, 아빠도 엄마 사진 좀 보내주게. 어. 전 이제 자기야. 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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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너 그렇게 하는 거야. 어? 내려 갔어? 그것도 꼬이지 않게 캐스팅하는 것도 실력이야. 응? 경험이지 경험. 왜? 오호, 예. 대박. 아빠는, 와, 이거 진짜 손맛 이거. 야, 너 그렇게 작지도 않다. 어, 괜찮아.
으아, 으아. 어, 아빠 잡았어. 잠시만요. 아, 선생님 거 있구나. 아, 전 제 건 줄 알고 되게 좋아했네. 어, 저도 잡은 것 같은데? 네, 이거, 이거. 예, 예. 걸림 완전히 그, 걸리죠, 자꾸.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자, 전부 다 35, 40 왔다 갔다 합니다. 낚시꾼 임마. 바늘도 못 빼서 어떻게 임마. 아니, 물어보는 처음이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바늘을. 찌개를 잡고 바늘 안으로 밀어 넣어야지 빼지는 거야. 알겠어. 어. 아, 그런 것도 다 경험이요. 형태야, 아빠 큰 거만이 또 잡았어. 야, 오늘 손맛 징하게 본다, 진짜. 야, 아빠는 다 큰 것만 잡았어. 나도 35 이하는 없거든? 우기에 넣어서 28, 9밖에 안 돼. 그 이상하게 됐다. 어? 그거 꼬이는 거야, 그게. 어? 오, 좋은데. 아니. 그렇게 하고 던져봐, 그렇게 하고. 어, 풀고, 바늘만 풀고 던져봐. 그렇지, 그렇게 하고 던져봐. 그렇지, 그래. 잘 던지네. 아, 그럼 그렇게 던졌는데. 야, 진짜 쭈꾸미 대박이다, 이거. 무럭이 있기만 하면 쭈꾸미 무조건 무럭. 아까 내가 잡은 애 있잖아. 얘가 새우도 먹는다고. 새우 꼬리. 아, 아빠는 그 반개? 반개 그거. 아, 그거. 어, 그거 토해내던데? 어, 와. 봐봐. 봐봐, 우럭은 문대니까. 또 걸리셨나? 아빠, 근데 아빠 그랬어, 풀어놨어? 어? 아, 우와.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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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시. 잠시만요. 일단은 집어넣고. 오, 고기가 안 들어가. 바늘도 자르고 채비 잘랐는데? 어? 아니, 평소엔 안 엉키는데 제가 고기를 걸면 엉켜.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예. 와, 진짜 35, 40 그걸로만 지금 다섯 마리째. 선생님, 쭈꾸미 하나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또, 야, 너 이거 엄청 크다. 야, 자식이 뭐야, 이거? 야, 너 뭔데? 바닥 같은데? 바닥 아니야? 아, 바닥 아이고. 에이, 걸었어. 아. 올렸다 내렸다. 선 봐. 아이고, 올렸다 내려. 그렇지. 있던데. 어? 입질 있던데. 입질 있었어? 어. 아, 5천가 보다, 여기. 어. 예, 들어가는 거지. 예. 터트려. 터트려? 어. 터트리고, 얼른 채비하면 돼. 터졌어? 알았어. 알았어. 야, 쭈꾸미도 아직 많다, 야. 이 녀석 신났어요. 큰 거 놓치고도 신나고, 큰 거 잡고도 신나고. 그렇지. 살짝 들어봐. 살짝 들어. 빨리, 제 앞에. 야, 넌 큰 거다. 아빠는 작은데. 아빠는 작어. 어, 사장님 도와줬어. 아이고. 어, 그래도, 와, 25? 26은 되겠다. 와. 우와. 와, 이 자식아. 아, 진짜 이게 쭈꾸미가 비밀이 있어.
어. 야, 너 이거. 와, 대박, 진짜. 야, 사짜다, 성태야. 사짜, 사짜. 와, 너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뺄 수 있어? 와, 후킹 제대로 됐네. 아니지. 바늘을 세워서 안쪽으로, 입 안쪽으로 밀어야지. 그렇지. 금방 빠지지 마. 짜샤, 그렇게 하는 거.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아빠도 아까 한 마리 잡았어. 어. 그럼 이제 4대, 아, 6대 4네? 그러게. 와, 사짜다, 성태야. 넌 진짜 오늘 손만 걸걸어 본다. 야. 성태야, 아빠 처음 조그만 거 잡아왔어. 네? 응, 조그만 게 26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미치겠다. 우리 경인 피싱을 처음 탔을 때는 더 많이 잡았어. 그니까, 오. 야, 진짜 쭈꾸미 대박이다, 이거. 와, 쭈꾸미가 이렇게 잘 먹을지 몰랐네요, 진짜. 다시 이동을 좀 할게요. 야, 선생님 포인트 끝내준다, 진짜. 니콜린, 반가워요. 오! 야, 크다! 와. 어. 다음에 오실 때 쭈꾸미, 쭈꾸미 갖고 다니세요. 걸리면. 와, 크다. 자, 쭈꾸미 드렸는데, 아, 저희 네 마리 남았을 때 옆에서 지금 한 마리 드리고, 한 마리 드리고,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 시청자님 두 마리 드렸어요. 그랬는데, 잡으시는데, 와, 진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야, 이건 크다. 와, 이거 뭐냐? 아까 일부러 들을 수 있나? 어. 그래도 이건 큰데? 물에 밀려가서 그런가? 광어다! 광어다. 예스! 오, 탈난다. 광어까지. 쭈꾸미 매직이네요. 와. 예스. 진짜 죽인다. 마지막 한번 하시라고, 마지막. 이야, 이거 진짜. 잡은 건 앞에서 정리해드릴 거예요, 소원장님이 정리해드리니까. 잡으신 거 있으면, 혹시라도 앞으로 갖다 주셔. 하이패시 하셔갖고. 야, 광어 45는 되겠다, 야. 어이, 광어가 더 있네? 물이 이렇게 차가운데? 밸런스 시킨 후. 올로그에서 지원해주신 거. 보리 바늘이잖아요. 그래서. 외수질이라고 하시길래. 네, 써보고 싶었는데. 어, 대성공입니다. 사짜 오버도 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드롭봉 해도 되고. 아, 오빠, 근데 이제 광어 가짜네, 될 것 같아. 45 정도 될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하시죠, 뭐, 여기까지. 선생님 많이 하셨고 정확적인 정리를 하셔야 돼. 아빠 어차피 한국까지 가서 오는 거니까. 아빠 내려가실 때 상의 말씀하세요. 타일 색깔 잘 기억하셨다가. 아빠. 응? 광어는 이걸로 하자 이거. 어, 줘봐. 야, 오늘 진짜 끝내준다, 로테야. 와, 큰 거 많이 나왔다. 자, 무지막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10분밖에 안 타셨는데, 기온 뚝 떨어지고 했어도, 와, 이 정도 나왔어요.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어요. 처음엔 좀 안 나왔는데, 초반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나오네. 사이즈 좋은 녀석들도 나오고. 제가 광어까지 7마리 했고, 아들내미가 5마리 했나? 뭐, 그래서 10마리, 11마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이즈가 다 괜찮았어요. 근데야. 두개 들고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저기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우리 거 어디 들으나 봐요. 일단 담아. 와, 아이스박스가 안 다칠 것 같아. 와, 망풀 아니야 이거?